깨달은 신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곰돌이포가 들려주는 친구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사실 저학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할까라는 생각으로 빌렸는데 읽다 보니까 고학년 친구들, 뭐 중학년 친구들, 전학년 친구들이 모두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이전에 9살 느낌 사전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사실 저학년 친구들한테 적당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여기 친구 사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감정이 그냥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좀 친구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좀 친구 관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고학년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선생님은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아이들과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저학년 친구들이라면 꼭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부모님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일례로 이 중에 하나가 부끄러워라는 부분이 나와요. 선생님 이 부분을 읽는데 우리 아이의 상황이랑 딱 일치했던 경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선생님 잠깐 읽어보면 해님이 쨍쨍한 날이야. 나는 시원한 냇가에 갔어. 그런데 아이들이 냇가에 있지 뭐야? 어떡하지? 눈이 딱 마주쳤어. 아, 안녕. 망했어. 목소리가 안 나와. 성큼성큼 다가가고 싶은데 발이 땅에 착 붙어서 꼼짝도 안 해. 얼굴이 뜨겁고 심장이 쿵쿵 뛰어.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읽어주면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네를 굉장히 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항상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타고 있는 친구들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가서 뭐 형이든 만약에 누나라면 형아 좀 비켜줄래? 아 뭐 친구라도 친구가 좀 비켜줄래? 라는 말을 나 타고 싶어 좀 비켜줄래? 라는 말을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 부끄럽다라는 감정이라는 거를 선생님도 읽으면서 우리 아이도 읽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시안이가 부끄러움을 느꼈었나 봐 이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일수록 자기의 감정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친구들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을 하고 고학년 친구들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감정에 대한 단어가 그 한 챕터당 거의 9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5 챕터가 나와요. 그러면 50개의 감정이 일단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 감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가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관계에서의 그런 감정이잖아요. 친구 관계는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인데 그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읽기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책을 읽기 싫은 친구들이나 책 읽기가 부담스러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글이 좀 짧고 그림이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책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학년 친구들은 내가 친한 친구랑 같이 읽으면서 혹은 저학년 친구들은 부모님과 같이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그 감정을 알고 어떻게 관계를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선생님이 추천할게요. 유진쌤 책책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